어디서 이렇게 한 자리에 이분들을 안치운 바리스타 채널입니다. 네. 커피도 무슨 커피 맛이 들어가 있어. 커피 향이지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 차이가 다 향이다. 안치운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향 전문가를 모시고 향의 관점에서 커피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함께 우리 대한민국 또 최고의 바리스타 중에 한 분이신 김상홍 바리스타님을 모시고 커피의 어떤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졌던 궁금증들을 같이 함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오늘 중간에 좀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뒤에 EK 보이시죠? 놀라셨죠? 제 그라인더는 이거 한 8만원짜리고요. EK를 김상 바리스타님께서 갖고 오셨어요. 오늘 최낙원 대표님께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신다고 EK 청소까지 했어요. 네. 너무 신나요 지금. 기대돼요. 아 정말요? 네. 김상원 바리스타님께서 저번에 12시 넘어서까지 방송을 하셨거든요. 이제 슬슬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향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커피에서 단맛이 도대체 왜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인 건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완벽한 설명은 좀 힘든 게 커피가 추출을 했다. 그럼 추출했을 때 액이 몇 퍼센트인가 고형분이. 그러면 한 고형분 양이 한 글쎄요 한 3% 5% 가까이 돼야지 당류로 느낄 수 있는 감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한 2% 안 넘죠. 한 네. 1.5% 되나요? 1.5도 안 되죠. 사실. 1.5도 안 되는. 네. 네. 그러면 설탕 1% 넣어갖고 먹어보면 그 단맛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부러 거기다가 무슨 사카린, 아스파탐 넣었을 리도 없고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 그럼 다른 거 차포되고 나면 감미로 나왔을 만한 성분이 당연히 1%보다 훨씬 작은데 그걸 어떻게 단맛을. 근데 아까 지금 사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셨는데 그래서 지금 내 입맛에 남아있는 그런 깔끔하고 단맛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 우리는 마음에 들면 일단 그걸 좋다고 달다고 맛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향 같은 경우가 한번 이 향을 맡아보시겠어요? 네. 되게 꽃 같은 향수 네. 느낌 나네요. 꽃 같은 느낌도 있고 느낌. 약간 꿀 같은 느낌도 있고 예, 꿀 같은 느낌 꿀 그다음에 허브 같은 느낌도 살짝, 살짝 있고 살짝 있고 네. 그러니까 코로 느끼는 단맛이라 그러면 코로를 한번 막아볼 필요가 있죠 먹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를 막아봐서 단맛이 줄어든다 그러면 걔는 아 혀로 느낀 단맛은 아니다 코를 막았다 그래서 단맛이 그렇죠. 줄어들거나 변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첫 번째는 향 네. 향에서 올 수가 있다 실제로 물질 존재할 수도 있다 쓴맛 같은 경우는 없어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뭐 과할 때 커피에서 짜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것도 짠맛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농축된 커피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짜다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짠맛이 도대체 어딨어 나트륨 성분이 없는데 1도 없는데 왜 짠맛이 나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용체를 자극을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답은 감각이라고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뭐지 먹을만해 안 먹을만해 판단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서 개별적으로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느껴도 어 너무 세고 뭐해 그러면 통증을 느껴지고 나쁜 쪽으로 느껴지고 같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쓴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쪽하고 좋으면 오 달콤한데 와 이거 괜찮은데 개운한데 뭔가 이 좋은 쪽에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향 말고도 네. 소금을 먹었는데 적당할 땐 짠단 말이에요 너무 강해지면 쓴맛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포화되니까 죽겠으니까 얘가 동시에 옆에 있는 쓴맛 수용체까지 활성화되면서 신맛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이 너한테 아 이거 먹지마 먹지마라 하고 싶은 거지 야 신맛 농도가 포화 농도야 이렇게 한가하게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감미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먹을만 할지 몰라도 네. 자꾸 그만 먹다 보면 자꾸 학습할수록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할수록 좀 뭔가 핑계를 만들어 금속 맛이나 뭐 뭔가 좀 뭐 그래 그러면서 내 몸에 베네핏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단계 들어왔으면 칼로리움이 돼야 되는데 칼로리도 안 되면서 얘가 자극만 해갖고 날 속였네? 내 몸은 속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몸에 나쁨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은 더 탐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지 뭐. 그러면 또 예민해지는 거지 뭐 딱 들어오기만 하자마자 이제 아 그거 좋은 거 들어왔구나 하고 다시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왜냐면 아.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놨다가 딱 하고 끄집어갖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이미 딱 입에 넣는 순간 네. 이거 맛있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건이 많은데 네. 굳이 왜 커피가 사랑받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 더 맞고 그 사이 맛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얘가 우리 몸에 불필요하고 해롭다 그러면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분명히 우리 몸에 원함을 채워주는 거죠. 커피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매력을 설명하는 게 카페인일 가능성이 높죠.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초콜릿이든 차든 각성을 해주는 네.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네. 그러니까 오 저걸 먹었더니 내 몸이 살아났어 꽤 많은 부분이 어 카페인이 있네 내 몸이 각성이 됐네 각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살려내는 성분이네 라고 인식하는 내 부위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걔가 아, 좋아 이거 괜찮은데? 라고 계속 이제 원하는 거죠 내가 봐서는 최소한 50%가 아까 보면 바닐린이 있거든요 바닐라에 네. 한번 맡아보실래요?
얘도 아니 그냥 한 가지 물질인데 맛으로 보면 약간 매울 수도 있는데 밀키한 느낌도 있고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달콤함도 이게 항상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향에서 오는 해보고 싶다 그때는 코를 한번 일단 막아보시고 그게 얼마나 줄어드냐 단맛 느낌이 줄어드냐에 따라서 야 그렇게 보면은 아 이것도 향이네 맛에 원래 책 쓰는 게 유효냐 그러면 오징어가 맛이 있나? 오징어에 뭔 맛성분이 있지? 식감이 그럼 식감이 좋다 그래야 되지 왜 식감 오징어를 맛있다고 하지? 그럼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설명하기가 네. 어려운 것들이 진짜 많죠. 그럼 물 맛이 좋다 그러면 맛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각 아님 맛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뭐 맛이 혀로 느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님 그냥 내 몸이 필요해서 내 몸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맛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런 걸 몰랐으니까 마케팅 부서랑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 마케팅 부서에서는 안 팔리면 맛이 없대. 잘 팔리면 저거에 더 맛있대. 딱 그렇게 끝이야. 조사해봤자 그렇게 나와 끝이고. 서로 몰랐던 네, 거지. 네. 마케팅 부서도 네. 맛의 실체를 몰랐고 사람들이 네. 왜 맛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몰랐던 거고 그다음에 식품 부서에서도 네. 사실은 몰랐던 네. 거고. 그래서 뭐냐 브라인 테스트 하면 이렇게 더 맛있다 그래.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그러니까 맛이라는 의미가 요거만 내용물 따져갖고 평가하면 소용없고 항상 완제품을 만들어서 헤비 유저한테 줘서 평가를 해도 그게 맞을까 말까 해요. 그러면 이게 포장 하나 바뀌어도 색깔 하나 바뀌어도 이게 맛이 완전히 아니잖아요. 네. 우리 생각해서 평상시에는 이게 포장이 뭐 중요해, 그건 막 객관적이야, 색깔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따지는 것은 뭐 그래 그렇지만 사소한 거 하나에서 완전히 삔트 맘 상하면 맛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막 확 우리가 먹을 때 그렇게 평가하면서 먹나요? 그러니까 그 집이 진짜 맛있었어, 또 맛있었어. 그 다음부터 평가 안 하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맛 없어도 심지어. 심지어 내 컨디션이 나쁜 거 보지 모르고 먹는 거지 그런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과일에 신 걸 싫어하니까 시지 않은 과일을 봐도 저거 싫을 것 같아. 그럼 굳이 내가 왜 저걸 먹어봐야 되지? 하고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실만한 과일들은 다 지워버리고 시든 안 시든. 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신 커피를 싫어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 이후로 신 커피를 좋아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신 커피에 근데... 대한 기억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사실 그렇죠. 이 신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신 커피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또 중요하겠죠.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얼마나 긍정적으로 전달하느냐 어떤 그 과정 바리스타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신경을 안 쓰시는 분 그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았다면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근데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옛날에 마케팅 부서하고 식품 부서하고 싸웠던 것처럼 네. 근데 실제 전문가들끼리도 잘 모를 때는 그랬으니까 네. 근데 우리 뭐 잘 일반인들이야 더 그랬겠죠. 근데 책 좀 몇 번 일만 읽고 나면은 네. 확 느끼게 될 거예요. 맛은 다섯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만 가지의 풍미는 다 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맛에 있어서 입과 코의 비중 중에서 그러면 입의 비중이 몇 프로고 코의 비중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구별 못한 사람들은 그냥 통째로 입으로 느끼는 생각했는데 풍미과학자들은 95%는 향에 의해서 오는 거죠. 90%는 보통 80% 이상을 코로 봐요. 어떤 사람들 심한 사람은 5% 이건 5% 95%가 향. 다이어트 하려면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음식의 즐거움이 95%가 향에서 오면은 90이 향에서 오면은 10% 정도야 다이어트니까 뺄 수 있잖아. 그럼 향만 딱 넣어주면 90%짜리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마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본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영양이라고 다이어트 실패는 영양분을 넣어야겠다. 아 내외에서 분위기 환경 분위기가 뭐 70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집어넣고 나니까 미각과 후각은 아무리 많이 부여를 해봐야 30%도 막 잘 봐준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어쩐지 김상원 발사님께서 타주는 커피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맛있죠. 평범한 재료 가지고 비범하게 만들어내는 그 조합 그 상태 유지해갖고 그 타이밍에 드리는 것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같은 게 얼마나 오늘 두고도 기억나고 행복하겠어. 이건 뭐 야 직접 와서 미리 몇 시간 전에 준비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나머지 맛이 기억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맛은 영원한 신화가 된 거지. 머릿속에 딱 각인됐어. 야 그때 커피 그래서 바리스타가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프로들의 노래를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하지만 프로의 수준 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달되는 수준이고 지적당하는 수준이지만 그걸 보는 대중들은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오히려 프로들의 노래보다 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결국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감동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다시 단맛으로 좀 돌아가자면 아까 한 50%는
이제 향에서 온다. 그러면 혹시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오는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 해석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은 그걸 우리가 몸에서 달다, 그리고 맛있는 건 달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까 사전에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카페인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내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달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스팅에서 발현된 물질들 중에서 감미를 증폭시키는 물질도 있거든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성분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블라인드된 그 다음에 제한된 상황 안에서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커피 전문가들은 달다 표현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안에서 맛과 향만 갖고 어느 정도로 달콤하고 어떤 향들이 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 안에서 우리가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즐기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의 총합, 그 다음에 혀와 코로 느끼는 것들, 이것도 일부. 제가 아까 대표님께 이거 딸기향 나지 않나요? 그랬더니 여기 딸기가 어딨냐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아 이런 거를 딸기향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커피가 아까 진짜 먹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당연히 단맛을 못 느낄 확률이 높죠. 그쵸. 아까 같이 이제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다 좋아. 그럼 그걸 갖다 뭐로 기억하고 뭐로 느꼈지? 그럼 달았구나라고 머릿속에서 이미 그쵸. 맛있었구나 추억하고 기억하고 포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맛 자체는 목표가 아닐 거예요. 단맛이 내는 그렇게 많은데 또 단맛만 나면 실증이 빨리 나죠. 그러니까 친해지기는 쉬운데 그만큼 이제 빨리 실증을 낼 수 있는 게 단맛이어가지고 단맛이 목표가 되면은 좀 그건 빨리 실증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향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커피에 있어서 향을 어떻게 잘 살려주느냐, 어떤 커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단맛을 더 좋게 다르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저희가 경험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다 보면은 이게 단맛이 더 좋아, 똑같은 커피인데도 추출을 좀 다르게 하면 아 이게 단맛이 더 좋아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맞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치, 야 이게 그치. 단맛이 더 좋지? 이게 단맛이 더 좋아. 달콤함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추출을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 책 그 이 커피향의 비밀 보면은 결국 추출의 핵심은 쓴맛 잔미의 제어일 것이다. 그게 제어된 상태에서 추출을 멈추고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어내는 것, 그리고 그거를 매번 유지해내는 것, 이게 그냥 맛있는 구간인 거고 그게 달콤하다고 얘기하는, 누가 먹어도 이 구간 지나간 거는 쓴맛 잔미가 이제 같이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은 또 역치도 났단 말이에요. 조금만 들어가도 확 느껴. 그러면은 달콤한 성분들은 이미 먼저 다 나왔기 때문에 100이 있지만 쓴맛 잔미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고 얘네들이 커지게 느껴지는 거죠. 카페다 커피 김명호님이 소주가 달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인 듯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단맛 수용체도 자극을 해요. 알코올 자체가 단맛 수용체도 자극하고 대표적인 쓴맛 수용체도 자극하고 뜨거운 수용체도 자극을 해. 근데 고춧가루처럼 강하게 뜨거운 맛을 수용체 자극하지 않고 쓴맛에 오리엔트되어 있는데 자기 혀의 쓴맛 수용체가 작은 사람이야. 그러면 단맛에도 자극을 느끼겠죠? 우리의 수용체가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정확성인 거지 갑자기 고춧가루를 먹으면 가장 뜨거운 걸 느끼는 놈 수용체가 확 활성화돼가지고 아 뜨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구별을 못하고 맵다고 하는 거 좀 서양은 하시라고 하잖아요. 걔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딱 그렇게 실제로 하시지.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알코올이 딱 적당히 필요할 때면은 누구든 첫 잔 먹었을 땐 달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새벽 먹을 동안 다냐 보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쓴맛 같은 경우가 개인차가 심한 게 25종이잖아요. 그럼 우리 색깔만 하더라도 불과 3종인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생명인데도 생명인지 몰라요 잘.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럼 미각 같은 경우에 중간은 차이가 있는데 쓴맛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유전자가 없어도 모른다고. 그러면 실제로 PTC 검사 이런 거 하는 게 그 수용체가 망가져서 못 느낄 수 있어요. 아예 못 느끼냐. 그러니까 다 맛있어. 그러니까 쓴맛은 수용체가 작아야 돼. 다 맛없어. 절대 미각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민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쓴맛 같은 경우 개인차가 1000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쓰고 이 사람 너무 쓰고 쓴맛하고 맛없는 것하고 떫은 맛하고 그걸 구별하냐? 그렇지 않 못해요. 커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이제 호기심을 가시는 분들도 좀 안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느껴. 예민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표현할 수 없을까? 못 느낄까? 자책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뭐 재능이 없나 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실 저도 그랬었고, 예전에.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천배가이도 차이 나고, 유전적 요인도 있고, 뭐 경험적인 요인도 있고, 학습적 요인도 있고, 별의별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차차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내가 저렇게 못한다고,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면은 지금부터 나중에까지 그게 극복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항상 맛은 QC적인 능력과 자기가 선호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느낌 다 다른 거죠. 근데 자기가 남들 못 느끼고 쓸데없이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싫어. 그럼 자기가 이제 호불호가 생기거든요. 선호가 생기고 자기는 그거에 대한 나쁜 호감, 나쁜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마이너스 요인에서 느끼지 않고 나머지 때문에 좋다고 느껴버리면 이거는 전체적인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나는 초콜릿을 싫어했어요. 네. 처음에 아이스크림 팀에 가서 개발한 제품이 초콜릿 제품이야. 그럼 어떻게 개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덜 맛없을 때. 아, 이게 제일 덜 싫어. 잘 팔렸어요. 또 한 명은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됐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 친구가 만든 커피점은 잘 나가. 잘 팔렸어. 그러니까 전혀 그 사실은 그게 아, 좋아하고 예민하고 막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기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초콜릿을 싫어한다든지. 근데 그거하고 제품의 성패하고는 조금 또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